총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해요.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20대라면 20대 중후반 정도겠죠. 20대 뭐 초반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20대 중후반이라면은 나 무슨 차 살 것인가?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용도에 맞는 차가 제일 좋은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이제 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? 기준은 용도별로를 늘 생각하니까 자 용도별로 나누면 차가 뭐가 있죠? 첫째는 과거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이 차를 샀을까? 가끔 보면은 구독 취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Door coupe with GR86. 아, 그러면 오늘 타이어 얘기했고 타이어 보관 얘기했고 윈터 타이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부터널 그 다음에 댓글 피드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한 개 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니 사람들 만나서 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같은 주제지만 타는 사람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세 달 좀 안 되는데 구독자도 이제 한 60명이 넘고 저기 구독 시간도 이제 300시간 정도가 넘었던데요. 요 정도 되니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주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 많이 듣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어느 연령대 어느 성별이 많이 보는지 이런 거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10대 20대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10대 20대 그 다음에 30대에서 40대 초반인가 하여튼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50대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 세 덩어리의 연령대가 다 한 33%씩 되더라고요. 그래서 10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20대 분들께 그 다음에 30대 분들 그 다음에 40대 우리 또래 그 다음 우리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 뭐 요렇게를 한 세 덩어리로 묶고 구간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도 좀 드릴까 싶어요. 공통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해요.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20대라면 20대 중후반 정도겠죠. 20대 뭐 초반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20대 중후반이라면은 나 무슨 차 살 것인가? 여유가 있으면 무슨 차, 여유가 없으면 무슨 차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를 거니까. 저 같으면은 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저 같으면은 2024년 지금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만약에 됐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첫 차 사는데 도와주신다면은 아반떼 N을 살 것 같아요. 아반떼 N을 살 것 같은데 아반떼 N 말고 그러면은 야 너는 86 사놓고는 왜 20대한테는 아반떼 N을 추천하냐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86은 세컨카로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이거 사는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용도에 맞는 차가 제일 좋은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다 되는 거가 꼭 필요한 사람은 이것저것 다 되는 차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. 자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면은 단 한 대만 사야 되고 이것저것 다 되는 거 사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정말 그 쓰임새에 따라서 사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산 이유가 출퇴근 및 트랙용이었어요. 살 때 컨셉 자체를 자 출퇴근 및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랙에서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GR86을 샀습니다.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스포티한 느낌으로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 여행도 충분히 가능한지
요런 한 세 가지인데 우선순위는 그렇게 세 가지 우선순위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트랙용 자, 두 번째는 출퇴근용 요게 뭐 1, 2 할 거 없이 그냥 둘이 묶어서 1순위 그러면 이제 공동 1순위니까 2순위 없고 3순위가 가족 여행 가능한지 였어요 나만 타고 다니면은 좀 너무 좀 비용이 혼자 타는데 비용 이만큼 드리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다 만족해서 샀는 건데 20대라고 생각하면은 세단이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단인 아반떼 N을 살 것 같습니다 세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어떤 조합 이 두 번째 질문이 어떤 조합으로 구성하고 싶냐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질문 괜찮지 않아요? 저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2024년 현 시점이면 나는 무슨 차를 살 것인가 이거 첫 번째 질문 제 대답은 아반떼 N 너는 왜 86 타면서 아반떼 N이냐 하면은 저는 이거는 용도가 트랙과 출퇴근용 가끔 가정용이지 메인 세단이 할 수 있는 그 메인 차의 역할은 아니다 그래서 아반떼 N이면 충분히 스포티한 거를 즐기면서 이 차보다 빠르잖아요 사실 트랙에서도 자 그러면서도 뒤에 부모님 모시고 또는 여자친구 태우고 또 20대면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일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폼도 나고 물론 이제 차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빠 땡땡이야 뭐 짤이 있다시피 뭐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 듣는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매력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아니죠 그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질문이 이거죠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여유가 없으면은 아닌데 여유가 있으면 뭐 살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여유가 만약에 이거보다도 더 여유가 없으면 아반떼 N 중고차를 사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여유가 없으면 아반떼 AD 스포츠를 살 것 같고요 웬만하면 아반떼 N 중고차도 아마 지금 나오고 있을 거니까 페이스리프트 전 걸로 살 것 같고요 여유가 있으면은 새 차 살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여유가 있다면은 BMW 3 시리즈를 살 것 같아요 BMW 3 시리즈 뭐 3이나 4나 그냥 똑같은 차니까 3 또는 4 취향에 맞춰서 그냥 살 것 같고 그거보다 여유는 좀 적다 그러면 아반떼 N 새 차를 살 것인가 BMW 중고차를 살 것인가는 좀 고민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20대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거까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이 그러면은 이제 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거는 조합은 이제 차가 두 대 이상이니까 한 3, 40대 이제 얘기하는 거죠. 3, 40대. 자, 메인카는, 저는, 저한테 물어본다면 세단. 메인카는 세단으로. 그 다음에 세컨카는 스포츠카로. 이렇게 구성을 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용도별로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. 나는 그랜저와 제네시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. 제 기준은 용도별로를 늘 생각하니까 자 용도별로 나누면 차가 뭐뭐 있죠? 승용차가 경차, 세단, 스포츠카, 해치백, 그다음에 웨건, SUV, 미니밴, 픽업트럭 8가지 정도 8가지 정도면 되죠 그죠? 8가지 정도에서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세대까지 만약에 서드카까지 운영할 수 있다면 혼자 서드카는 아닐 것 같고 그 가족이 있으면은 두 명이 있으면은 와이프 차가 한 대 있고 내가 이제 세컨까지 하면 세대까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부모님까지 해서 조합을 같이 조합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혼자 세대 뭐 물론 있긴 있지만 잘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조합이 좋은가 이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집은 세단 528 스포츠카 86 그 다음에 미니밴 카니발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이것도 궁금해요 세 번째는 과거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이 차를 샀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
옛날로 돌아 결혼 전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와이프를 또 만날 것인가 뭐 이런 질문하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갔을 때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또 살 것인가 한번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아 그때 이거 사지 말고 딴 거 샀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이 차 또 샀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. 아무튼 이런 질문을 공통 질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그 올렸던 그 변호사님 그 물리학자님과 그다음 변호사 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도 사실 유튜브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분들도 사실 출연이 뭐 거의 처음이다시피 한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재밌는 경험이긴 했는데 하여튼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도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처음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거랑은 똑같은 잣대로 보시면은 안 보시겠죠 설마. 보시면은 좀 곤란하긴 합니다. 아, 그 오디오 댓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오디오 댓글은 그 다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도 느끼고 있었던 건데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. 녹음기 요거 저기 소니 이거 뭐 모델명도 모르겠어요. 그래도 꽤 비싼 거였는데 요 모델을 사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 다음에 로데 그 무선 오디오 잠시 그 물리학자 편에 2부인가요? 거기에 보면 잠시 나오는데 소리 뭔가 먹먹한 소리 나는 것 같고 약간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 느낌 나고 뭘 잘못했는지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상태로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할 것 같은 거예요. 힘들어서. 그래서 모르겠다 나중에 하지 하다가 결국 못할 것 같아서 제 스타일이 그냥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일단 해보자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일단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는 편집하면서 이제 들어보면서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걸 인지를 한 거죠. 그래서 장비가 더 필요하면 장비를 사고 영상 편집 기술이 부족한 거는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오디오는 일단 제가 볼 때 요 정도로 하면은 일단 지난번에 비하면 이 자체 카메라의 자체 마이크보다는 훨씬 듣기 좋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 개별로 녹음기 가지고 핀 마이크 하는 거에 비하면은 아직 좀 부족하더라고요. 차의 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서 조만간은 아니고 지금 저 영상 장비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드론까지 샀잖아요. 그래서 당장엔 조금 어렵고 당장엔 이제 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앞에는 인스타 360X3로 좀 넓은 화각으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물리학자님한테 피드백 받았는데 이 뒤에 이 뭐라 그러죠? 헤드레스트의 이 거치대 이거는 이 각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. 이게 마치 뒤에 앉아서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요것도 아무튼 야간의 영상은 확실히 오즈마가 좋고 안 써봤지만 인스타 360의 그 에이스 프로인가 그거는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거까지 살 돈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구독자가 더 늘고 수익이 나면 수익 날려면 아직 차례차례 멀었던데 뭐 수익을 뭐 생각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. 재미로 하는 거라서 재미로 하는 거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그 구독자를 매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. 오늘은 한 명 늘었나 안 늘었나 가끔 보면은 그 구독 취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그 1단위가 안 보일 정도 되면은 취소하셔도 괜찮은데 1단위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지 라는. 그리고 한 명 늘었을 때 진짜 기쁘거든요. 한 명 느는 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대형 채널에 천 단위에서 만 단위 정도 느낌 나요. 1만 명 늘었다 1천 명 늘었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지금. 그런데 저는 구독자 보면서 매일 보면서 오늘 하루 늘었으니까 좋고 하루 빠졌
안 늘거나 빠졌다고 뭐 슬퍼하고 그렇진 않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잘 계속 이제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온다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예상한 거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. 처음에는 조회수가 뭐 10단위, 20단위였는데 이제 구독자가 50명 넘어가니까 이제 100단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하고 만약에 이제 내용이 재미있고 영상이 계속 조금씩 나아진다면은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. 자, 그러면은 1000단위 조회수도 나오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대놓고 하면 안 되고 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조금 편집할 줄 안다고 그냥 이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해봤어요. 뭐냐면은 오디오 저기 영상 파일 갖다 놓고 음성 파일 갖다 놓고 파형을 보면서 박수 쳤는 그 지점에서 컷한 다음에 영상에 있던 거 오디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녹음기에 있던 음성을 거기다 갖다 붙였더니 야 아주 미묘하게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. 아무리 해도.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1초에 30프레임으로 찍으니까 30분의 1초까지 그 커트 한 게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. 파형 보고 하다 보니. 그래서 아 이래가지고 언제 편집 다 하겠나 싶어서 그냥 할 줄 아는 걸로 그냥 편집하자 싶어서 5부작, 4부작에 플러스 알파 그 지평 좌표계 얘기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댓글이 달렸죠. 그래서 제가 생각 안 했던 게 아니라 했던 거다 보니까 빨리 만약에 댓글 없었으면 또 아직도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댓글 달아주신 덕분에 바로 좀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파이널 컷 프로에 기가 막힌 기능이 있더만요. 너무 신기했어 저도. 그 영상 파일 하나 클릭하고 음성 파일, 녹음기 파일 클릭한 다음에 동기화 무슨 동기화더라? 뭐 하여튼 무슨 동기화 그거 우측 클릭해가지고 그거 동기화 그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니까 합쳐주면서 영상에 있던 음성은 난리돼요. 와 근데 정말 정확하게 다 편집이 되더라고요. 뭐 아직도 제가 할 줄 모르는 기능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까지 밖에 할 줄 몰라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녹음기 두 대를 핀마이크 두 대를 따로따로 녹음한 거 음성 파일 두 개를 어떻게 합치는지 그거는 아직 안 찾아봐서 할 줄 모르는데요. 그게 좀 궁금하고 오디오 관련해서는 그걸 제가 이제 연구해서 안 다음에 기계를 사가지고 각자 이제 말하는 사람들에게 핀마이크 주고 녹음하면 이제 전문가 유튜버들처럼 깨끗한 음질에 가장 좋은 음질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제가 혼자 떠들 때 오늘 이제 이렇게 이걸 아래쪽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아서 제 얼굴 쪽에다가 한번 달아봤는데 사실 혼자 찍을 거면은 제 핀마이크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해볼게요. DPA 거 엄청난 고가의 핀마이크가 있거든요. 그거를 제가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사용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